현재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혈압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것을 함께 해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사지와 고혈압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자료들 말씀드리고요. 그와 함께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마사지 방법까지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연 고혈압 치료에 마사지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014년 고혈압 저널에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시행한 마사지의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을 한 것입니다." 자, 24개의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고혈압 환자 숫자는 자그마치 1962명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고혈압 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그룹과 그 다음에 고혈압 약과 함께 마사지까지 처방한 그룹에서는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마사지를 함께한 그룹에서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만 고려한다면 마사지가 약물 치료보다 더 이로울 수도 있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마사지가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2015년 미국 고혈압협회 발간 자료를 보면요, 마사지 치료가 혈압에 미치는 기전에 대해서 문헌 리뷰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사지는요, 보조 치료로서 굉장히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사지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전신적인 마사지가 제일 편안하고 좋겠죠. 여러분들 마사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몸이 나른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잘 조절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피 마사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자, 물리치료 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였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치가 감소하면서 그와 함께 혈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마사지는 바로 어디였냐면 종아리 마사지였습니다. 종아리. 자, 우리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죠. 심장이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액을 되돌려 보내려면 이 종아리의 근육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마사지를 잘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일본 연구진들이 연구한 자료에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종아리 마사지를 약 10분간 시행해 봤습니다. 했더니 혈압이 평균적으로 약 10mm 머큐리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종아리 마사지 하는 것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마사지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손바닥으로 이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까지 쓸어 올리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은 종아리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복사뼈부터 무릎 안쪽 방향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은 무릎을 세워서 양손으로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으로 중간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작은 종아리 바깥쪽 복사뼈부터 무릎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네 가지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혈압 환자분들 또 혈압이 걱정되시는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함께 해주면 혈압 조절이 잘 된다, 혈압을 낮추는 마사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마사지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함께 이 마사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혈압 조절에 더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혈압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